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과 좀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질문을 구문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제 9월달 이제 들어서면,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팔로우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방금 올라온 소식입니다. 유로 8월 CPI 상승률 9.1, ECB 자이언트 스텝 가나. 이러면 이제 유럽발, 네,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네, 상당히 지금 유럽도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파월 쇼크, 미 국채 수익률 급증, 무르익는 9월 자이언트 스텝. 네. 그 다음에 중국도 좀 문제, 부실 채권 요 문제. 특히 중국발, 네, 금융 위기 또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다른 건 말고요. 여기서 예, 요거 머건 스탠리에서 경고를 냈는데, 연준 긴축에 크레딧 가장 투기적 영역부터 본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일드 정크 본드. 예, 요거. 그래서 이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투기적 영역, 하일드 정크 본드부터 붕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시에로. 네. 여러분들, 요 촉각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전마다 SJB 예, 20달러 돌파하면 주의하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 경로 더욱 높아질 것이고요. 예, 크레이머라는 이제 방송 진행자죠. 예. 이 사람이 투기 자산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저도 할수 있습니다. 자, 좀 보시고 고금리 고착화. 예. 그래서 주가 변동성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아마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잘 보시고요.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 보여드린 트레이딩 이코노미에서 요거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금리, 그죠? 금리 상황. 그래서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물가와 금리, 예, 그 다음에 실업률. 미국은 특히 실업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이 장난이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은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서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나 일본 애들, 원숭이 애들이 여기서 지금 물가가 2.7밖에 안 되죠. 2.6밖에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예, 중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 망하는 겁니다. 일본도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네. 이상하잖아요. 중국하고 왜 일본만 물가가 안 올라가냐 이거지. 우리나라도 6.3%입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면 뭔가 좋은 사인이 나오는데, 자산 시장에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인이고요. 이제 현재 또 이제 변화들 보면, 지금 독일, 유럽의 이제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다 폭삭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 보시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 추세가 내려오는 추세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환율들, 달러 강세에 의한 여타 환율들은 다 약세, 호주 달러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EM, 네, 얘도 이제 꼬라박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만 조금 이상한데, 코스피도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따라간다.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여기 팬데믹 상황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상황, 그 다음에 EM 상황, 호주 달러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이머징은 호주 달러를 보시면 된다. 자, 달러 인덱스, 자, 다시 109 탈환했고요. 그래서 지금 110을 돌파 여부, 저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은 12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여타 환율들 약세 잘좀 보시고, 유로 보시면 다시 자 1을 깼습니다. 0.9979. 네,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애플 분석하면서 헤드앤숄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있다. 그래서 유럽 22에서 금리 올리면 또 여기서 널뛰기 할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위안합니다. 6.9에서 조만간 7을 갈것 같고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 7.2,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생기면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 판단을 하시고 충분히 갈만해요. 왜? RSI가 66이니까. 그래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면 얘는 충분히 7을 넘어서 이 고점에 도전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환율은 그래서 달러의 동향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타 환율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대 인플레이션 5년물 2.67 아직도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2%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좀 하시고. 자, 그다음에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마찬가지 2.55. 그죠? 그래서 얘도 제가 볼 때는 한 2%까지 내려오려면 미만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 그래서 물가 안정을 해야지 연준도 이제는 마음 놓고 할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이 있다는 거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럽 CPI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죠. 네, 10년물.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3개월물. 네, 드디어 2.9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겟은 3.25, 네, 0.75까지 지금 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3개월물 정책금리를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2년물 보시면 자, 2년물도 여기 고점을 넘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3.4. 그래서 지금 2년물도 뭘 반영하고 있다? 정책금리를 반영하고 있다. 자, 5년물 3.3, 네, 그다음에 10년물 3.159, 자, 그다음에 30년물 3.16,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금리차죠. 네, 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3.4, 예, 그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한번 풍덩 빠졌다가 올라가야 되고요. 자, 30년물과 그다음에 5년물 다시 풍덩 빠졌죠. 지금 박스권인데, 그래서 완전히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모습이 나오면 중대한 커다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죠. 예, 아무튼 잘 보시고요. 30년물과 그다음에 5년물, 그다음에 10년물과 2년물은 뭐다 아는 사실. 지금 풍덩 역대급 하락으로 내려갔습니다. 얘가 그만큼 이번에 올 위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게 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얘는 이제 빠졌다 올라와야 되겠죠? 조만간, 그게 이제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유가가 갑자기 좀 빠졌어요. 네, 지금 89달러.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야, 여기 저점, 85달러까지 내려올지 여부 한번 보시고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반등 줬다가 내려오는 흐름이고, 자, 85달러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천연가스. 가끔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얘는 아직까지 9달러인가요, 이게? 예. 9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0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올지 여부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요거 지금 다이버전스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조만간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체크 좀 하시고, 아직도 높습니다. 예. 이제 겨울철 쌀쌀해지고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이때도 9월 달, 8월 달, 10월 달, 12월 달 해서 많이 올라갔었네요. 예. 2005년도에. 그래서 가스값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가 이제 요 구리는 딴거 보지 마시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 3월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했죠. 예, 꺾이기 시작했어. 좀 주봉에서도 자, 정확하게 예, 몇 프로? 아, 여기서 여기까지 38% 돌리고 내려오고 있죠. 요거 확인. 그래서 자, 닥터 커퍼 경기 침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동성 확대,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 중. 예,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점 이제 붕괴가 일어나고, 이제 팬데믹 상황의 저점까지 간다라면,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현재 45. 그래서 얘는 어딜 향해서, 여기, 예, 과매도 구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마다 QT 할 때마다 얘는 계속 내려갈 걸로 보이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네 이런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저점 860달러 요거 아 890달러 예 아무튼 900달러 붕괴하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우 월봉이고요. 현재 정확한 이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RSI 값 49. 자, 침체로 들어가, 아니, 자,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아, 그런, 위치에 있고요. 네, 오늘 끝나는 거 보고, 다음 달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네, 여기서, 자, 하락 반등 61.8% 폭락. 그래서 A파, B파, 지금 C파가 진행 중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판단하시길,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S&P 500도, 자, 여기 고점 찍고, 1월달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가는. 자, 50입니다. RSI.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RSI가 풍덩 빠지는 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예, 대략 가격은, 내년 후반이나, 그죠? 내후년 초반에, 예, 2250까지 가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네, 한번 예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빠진다. 그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엔 복합버블 붕괴입니다. 어마무지한 복합버블 붕괴. 코인, 주식, 회사채, 부동산, 올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유는 딱 하나다. 연준의 무분별한 돈 풀기다. 적당히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돈푼 증거예요. 돈푼 증거. 무슨 패턴도 막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얘도 똑같이 파동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 자, A파, 자, B파, 지금 현재 C파를 향해 간다. 자, 이 C파는요, C파동은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제가 대략적으로 내년 중반이나 내후년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대략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잘 보시고요. 우리는 자, 이런 지표에 의지해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은 퐁당 빠진다. 그랬었어요. 그전에도 여기 30일 갔었고요. 여기 20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복합 버블 붕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월봉에서는 현재 47이에요. 상당히 약세입니다. 상당히 약세입니다. 예. 조만간 얘는 더 빨리 빠질 걸로. 다른 것보다는. 자, 그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주와 120주 데드 크로스 난 이후에 올라가더라도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20주, 예, 거기를 살짝 돌파했지만 다시 한달 만에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하락 추세대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동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여기 A파 지금 현재 B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자, 12,000을 붕괴하면 다시 자, 12,000을 붕괴하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12,000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요 진행 상황을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거는 한 9,000선까지는 내려갈 걸로 일단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파동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상당폭 많은 걸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 저점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잖게 본 겁니다. 그거는 약과 아주 평범하게 한 7,000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더 내려가면 한 4,000선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4,000선에 대한 얘기는 버핏 지수, 버핏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예, 2014년, 2013년도 경에 요 주가까지는 내려가는 걸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2파가 이제 지금 C파동이라면 예, 보통 이제 기본은 이만큼은 내려갈 겁니다. 8,000선, 9,000, 7,000선까지는 기본은 내려가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금리 인상 시기 때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작정하고 지금 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예, 돈을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11,000, 자, 12,000, 11,000 붕괴 여부만 신경 쓰십시오. 나스닥은 다시 12,000 자, 붕괴가 되는지 여부 11,000.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12,379니까 여기서 지지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요 반등에 대한 되돌림이 12,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C파는 C파동은 아무도 가늠을 못해요. 이거는 진짜로. 예. 그래서 지금은 민스키 모먼트 그래서 자, 이게 자, 현실 부정 단계죠. 여기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패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포자기 하죠. 네, 자,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오죽해야 파월 할아버지께서 얘기했잖아요. 네,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비 잘 하시고 제가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시죠? 네, 대비 철저히 하는 사람만이 시장에 살아남고 나중에 승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사람 믿지 마시고 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절대로 네. 그 다음에 뭘 믿는다? 우린 지표만 믿고 간다. 지표 보고 간다. 신호가 나오면 사고 신호가 나오면 팔고 아니면 쉬거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국채 자, 나스닥도 보시지만 보셔야 되는 게 국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진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면밀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깡패 달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110 돌파하고 120 가면 우리나라 환율 1,400원 가는 거는 요도 아닐 것이다. 1,500원까지도 바라보셔야 된다. 역대급 지금 네, 환율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가끔 뭐 물어보던데 네, 연습을 하시든 뭐 뭘 하든 간에 각자 알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럼 파는 거고 아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홀딩 해야 되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캔들 하면서
예, 그 로스컷 선절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라이브 캔들 할때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